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. 오늘은 이태원 참사 추모시 세 번째 시간으로서 당신은 어디에 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. 당신은 어디에? 정철호. 당신은 있었던가 그 자리에. 차가운 골목길에 뜨거운 청춘이 돌멩이가 되어 나 뒹구는데 있어야 할 당신은 어디에 있었던가.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눈물만 흐르고 또다시 그 눈물이 마르기 전에 당신은 또 어디에 있을 것인가. 네, 오늘은 당신은 어디에 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